어떻게 이처럼 참담하게 빗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. 별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짐을 장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. 기껏해야 두 푼 정도 한다는 짐물값의 시세 변동이 하필 내가 장사를 시작한 이때 두 배 나오는 이유는 뭔가. 짐물을 헐값으로 남긴 내 선택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. 봉수대 전란의 조짐이 있다는 봉화가 전달되고 과거가 취소된다는 소문으로 시시각각 짐물값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움켜쥐고 있단 말인가. 하늘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. 야야야아 상옥이는 어쩌고 왜 니들만 와? 저 혼자 좀 있고 싶답니다요. 아이고 왜 아니겠냐? 아 내가 속이 천불나서 환장하겠는데 상옥이는 오죽하겠어? 아니 이게 뭐 귀신이 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? 응? 이 장사도 경험인데 말이야. 경험도 없는 상옥이한테 상단 책임을 맡긴 도방어르신이냐 잘못이지. 이 내가 상단 책임을 맡았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세. 아 그럼 이 장사도 경험이야. 그럼 왜? 내 말이 잘못됐냐? 아니 경험 많은 행소로는 왜 상옥 형님더러 지물을 헐값에 팔라고 했습니까요? 행소는 이거 부채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허망하게 징후를 넘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요? 아니 망한 자식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 자식. 아이고 그만하십시오 행소. 아이고 이놈이 오죽 답답했으면 저러겠습니까? 야 이놈의 자식아 그 행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? 참 모갑이 형님 저, 비단전 유석이님은 어딜 갔수? 아 글쎄 아까부터 안 보인다. 저 할 말이 있습니다요. 뭐야? 그게 정말이야? 예, 틀림없습니다. 유석이님하고 같이 나간 사람은 삼계나루 뱃사람이 아니라 지전 사환입니다요.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. 아니 그럼 뭐야? 두철이 그놈이 지전 전주하고 내통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? 야 이 자식아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말하지 않고 하여간에 두뇌 빠져가지고 이놈 자식 그냥. 야 억새 말이 사실인지 확인 좀 해봐 이놈 자식들아. 예, 형님. 야, 나도 같이 가자. 야, 너 누구야? 어? 저기 저 사람입니다요. 저기 저 가운데 있는 놈? 예. 이름이 뭐더라? 그래 맞아 장석주. 어? 허나 아 저 지전이 송방지전이란 말입니까?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지전 전주하고 송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틀림없다. 그러면 주철이 이름이 송방하고 아이고 어저 임석이 상옥 형님 무슨 일이냐? 우리가 망한 이유를 이제 알아냈네. 에? 그 비단전 유석이가 송방하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요. 뭐야? 그동안 애썼어. 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심사가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.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니 날 찾지 마십시오. 은자 열량이요. 의주로 돌아갈 때 식솔들 뭐라도 사다 주시오. 자,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 정말 이대로 끝낼 생각입니까? 한번 돈 맛을 봤으니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겁니다. 할 말이 있으니 단영 아가씨와 정석이 좀 불러주겠소. 예.